현상에 대해서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지금 현재는 이슈가 너무 많아요. 정말 항상 얘기했지만 참 이슈가 많네요. 그러게요. 예, 이슈가 많은데 지수는 그래서 지수가 움직이지 못하는 건가? 2200선 위에서. 지금 네. 2225 네. 포인트까지 올라갔죠? 네, 네. 갑자기 장 후반에 맞아요. 올라갔습니다. 예, 예. 점심 이후로 우리나라 증시는 강세를 보이기 시작했고 네. 이걸 확대했던 요인은 한 가지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랬냐면 중국. 중국이 1% 가까이 하락을 하다가 여기서 그대로 끌어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현재. 갔네요. 우리랑 근데 이거를 되면은. 누가 네. 왜 어떤 종목이 이끌었냐면 네. 이쪽이죠. 네. 대부분 다 상한가 7% 8% 다 올라갔어요. 네. 이게 중국어긴 한데요. 네. 이거를 번역을 딱 하면 자동차 네. 산업입니다. 네. 자동차 관련된 종목들 위주로 해서 대부분 상승을 했고 그걸 주도했던 게 이 상승을 이끌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이제 투자 심리 자체를 개선시켰는데 그러면 중국에서 자동차 산업이 왜 올라갔냐? 네. 지난번에 중국 자동차 유통협회에서 중국 정부가 조만간에 중국 자동차 산업에 대해서 부양책을 내놓을 것이다. 이런 코멘트를 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시장에서 알려져 있는 거는 전기차라든지 뭐 이런 것들 위주로만 뭐 어쩌저쩌고 해서 할 거다라고 했는데 생각했는데, 예. 작년에 네. 그 역사상 처음으로 중국 자동차 산업이 위축이 됐기 때문에 네. 그거를 뒤돌리면서 올리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언급을 했던 거였죠. 기존의 자동차 산업도 네, 예. 전기차나 이런 거 말고 네, 네. 기존에 있는 자동차 산업조차도 그런 식으로 언급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중국의 이제 상하이 자동차라고 네. 되게 큰 제일 자동차 큰 차죠. 예. 예. 거기에서 오늘 장중에 뭘 발표를 했냐면 자동차 폐기 아니면 신차 구매를 할 때 15,000위안 우리나라 돈으로 15,000이면 한 250만 원 정도? 그 정도로 지원하겠다라고 보조금으로 예, 지원하겠다라고 예. 발표를 하면서 그게 원래 장 초반만 하더라도 상하이 자동차를 비롯한 자동차 업종들이 대부분 다 보합권 약간 하락 정도에서 출발을 했었어요. 왜냐면 미국과 EU 간의 문제가 생기면서 이게 뭐 나중에 자동차 관세 이슈로 넘어가고 어쩌저쩌고 해서 이제 그런데 갑자기 그 내용이 알려지면서 그 상하이 자동차가 그 제일 큰 회사가 네. 7% 8%씩 급등을 해버리니까 또 같이 올라갔네요. 예, 전반적으로 다 같이 올라가버린 요즘에 거예요. 중국 증시 특징인 것 같아요. 예. 이제 그러고 있는 도중에 지금 현재 일부에서는 또 그런 얘기도 나와요. 딜레버리징. 그러니까 레버리지를 너무 일으켜서 시장이 자그마한 이슈에도 너무 민감하게 반응을 하니까 그런 식으로 움직인다 뭐 이런 코멘트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거고 그러니까 중국 증시가 너무 변동성을 키우고는 있는데 일단은 뭐냐면 중국 증시가 하락을 하다가 상승을 했어요. 근데 그 요인이 중국의 일부 자동차 업종이나 이런 쪽에서 보조금 지급이라든지 중국 내수 활성화 정책 그다음에 어저께 중국 굴삭기 발표를 했었는데 네. 상당히 잘 발표가 됐어요. 크게 증가를 하면서 3월달 그게 이제 뭐 물론 이제 18년도 19년도가 일정 정도 비수기나 뭐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그동안 이제 교체 수요가 급증할 수도 있다라고 전망들이 나오면서 네. 크게 상승을 했었거든요. 네네. 네, 그러면서 이제 중국 내에서의 인프라 투자라든지 이런 것들 기대감들도 높아져 있는 상황인 거고 그러니까 전년 대비로 20% 넘게 거의 40% 급등을 그러니까 했거든요. 기저 효과인가요? 네, 뭐 그죠. 기저 효과도 좀 있고. 그것도 함께 이렇게 합산하면서 거기다 이제 인프라 투자나 네. 이런 것들도 동반해서 같이 이제 동반해서 상승을 네. 하는 거고 뭐 여러 가지 조건들이 좀 있었어요. 거기다가 미국과 중국과 EU 간의 그 이슈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 그래서 이제 갑자기 상해 자동차 이후로 그 발표 이후로 갑자기 중국 증시가 상승 전환을 하니까. 우리나라 증시도 같이 간 거죠. 동반해서 네. 같이 올라갔다 보시면 네. 될 것 같아요. 네. 예.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 어떻게 보면 중국과 같이 움직였고 이것도 업종도 그랬고 지수 자체도 그랬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팀장님. 네, 그렇죠. 예, 예. 네. 근데 그게 자동차가 아무래도 시총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보니까 그들이 움직이니까 우리 지수도 함께 힘을 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요. 지금은 어떻게 보면요. 섹터의 움직임이 지수의 움직임에 영향을 미친다. 만약 이게 시가총액 비중이 높은 섹터가 움직인다 이런 식으로 또 나오는구나. 다시 한번 좀 볼 수가 있었습니다.